OSEN는 이상학 기자, 그야말로 기적의 팀이 아닐 수 없다. 하나가 시. 진 80경기를 소화한 시점에 승률 6할을 찍었다. 시즌 전만 하더라도 3. 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주에도 첫 경기 패배 후 4연승을 달리 며 4승 1패로 마쳤다. 2위 붙이기에 성공한 한화의 다음 목표는 두산이다. 1위 두산을 따라잡으려면 이번 주 원정 6연전이 중요하다. 어렵게 오른 6할 때 승률을 이번 주에 지킬 수 있을까? 재생버튼 리뷰 해결사 지성 준 드라마 주인공 지난주 주중 삼성전에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뒀다. 어롯데와 주말 2경기도 모두 잡았다. 지난주 팀 타율 10위 에도 결정력은 최고였다. 포수 지성준이 연이틀 사고 쳤다. 롯데와 3연전 첫날 결승 3런 홈런에 이어 두 번째 경기에선 끝내기 3런 홈런을 폭발했다. 이용규도 지난주 타율 3할 5푼 7리 파이브 볼넷 3도루로 봉투했다. 선발 김민우가 삼성전 7이닝 무실점으로 데뷔 후 최고 투구로 선발 승을 따냈고 불펜 이태양과 장민재는 2와 3분의 2이닝 3이닝 무실점 위력투를 펼쳤다. 재생버튼 프리뷰 원정 6연전 김태균 복귀 호재 1일 롯데전 우천 취소에 이어 2일 월요일 휴일까지 이틀간 꿀맛 휴식을 취했다. 재충전을 가진 하나는 이번 주는 원정 6연전이 예정됐다. 주중에는 광주로 넘어가 KIA를 만나고 주말에는 인천으로 올라가 SK를 상대하는 일정이다. KIA를 상대로는 올 시즌 5전 전승을 거둬 자신감을 갖고 있다. 또 하나의 호재는 중심타자 김태균의 복귀, 종아리 부상을 털고 2군 경기에 출장한 김태균은 이번 주 1군 복귀가 유력하다. 김태균이 돌아오면 하나의 1루 수비와 타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다. /WAW골뱅이OSEN.CO.KR 이상하